사랑해. 자꾸 야단 맞고 이럴까 봐. 또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왜?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어. 좀 하지 마. 화처리 하던 거 좀 하지 마. 아이, 뭘 이렇게 챙겨줘. 응? 어? 뭘 이렇게 챙겨. 새벽 6시에. 이 운동선수가 수술해야지. 맞아, 여보는 짐은 여보가 쌌던 것 같다, 그지? 드디어 가네. 네? 어? 드디어 가. 그러니까 어디 가나 봐요. 오늘 화철이가 멀리 강원도로 처음으로 전지훈련을 떠난 날이에요. 아, 야, 이게 뭐야? 아, 나 전지훈련 갈 때는 이런 것도 없었으면서. 뭔데? 이게 다 쓴 거야, 이거? 아, 간식에 메모를 하나 하나 택진 받아. 이거 모르고 빨리. 일어났어. 일어났어, 아들. 이 작은 눈이 지금 다 썼다. 야, 양갈. 저 장갑 걱정이 없던 거. 안 갈래? 그런 거. 짐은 다시 풀으면 되니까 뭐. 화철이, 네? 심정이 어때? 솔직히 지금 걱정인데. 엄마랑 이렇게 떨어져 보이는 시간이 많이 없었죠. 아유, 아빠가 이제 또 있잖아. 아빠 있어서 문제다. 아빠가 있으면 걱정이. 아빠가 있어 문제야. 누나만 있으면 그나마 좀 같은 여자고 가게 가는데. 알겠어. 나도. 거의 여자나 마찬가지야. 빨리 늦겠다, 화철아. 씻고. 준비해. 응? 야, 처음이네, 이렇게 화철이 혼자 이렇게 한 달 동안. 전지훈련을 한 달. 엄마 귀찮게 하지 말고. 엄마 귀찮게 하지 말고. 엄마 방 들어가서 자지 말고. 야, 왜? 지금 내 방이니까. 엄마 설거지를 좀 대신 해주고. 엄마가 운동을 안 하는데 핏줄이 아빠보다 더 많이 있어요, 팔에. 핏줄이 이렇게 다 튀어나왔어요, 좀비처럼. 집안일을 시키면서 피로회복이라도 좀 시켜주던가. 코를 들랑 들랑 걸으면서 다음날 엄마 다크서클이 가슴까지 내려놨는데 그래도 집안일을 하는데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왠지 아빠가 어디 먼 여행 가면서 아이한테 해주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가기 전에 뭐 한이 맺혔네, 나한테? 야. 엄마가 빠져서 그러지. 와. 본인이 빠지고 그렇지. 아빠가 있으면서 이렇게 셋이는 처음이니까. 너 갔다 와서 왜 이래요? 막 이러지 마, 엄마. 분위기 왜 이래요? 너무 좋은데요? 막 이러지 마. 어? 제발.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아, 진짜. 가자, 가자. 빨리 보내고 싶은가 봐요. 아니야. 아빠가 이 겪었던 거를 우리 화철이가 그대로 또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야, 이 엄마의 바람. 이거 참 익숙한 풍경이다. 익숙한 풍경이야. 아, 우리 애기 너무 작사 여기 오니까. 야, 애들 등치가 엄청 크네. 우리 화철이 큰 줄 알았는데. 화철아, 잘 갔다 와. 사랑해. 어이구. 화철아, 잘 갔다 와. 안녕. 또 막내잖아. 처음 떨어지고. 아, 자기 괜찮아? 야, 진짜 갔다. 아, 그래도 뭔가 조금 허전하다. 많이 허전하지. 뒤에서 뭔가 쫑알쫑알쫑알돼야 되는데. 근데. 울지 마. 금방 오잖아. 한 달만 있으면 오잖아. 울지 마. 근데. 울지 마. 멀리 가는 거 아니잖아. 너무 오래 가 있으면 자꾸 야단 맞고 이럴까 봐. 이제 말 컸어. 입이 여기까지. 그럼. 맞아. 아니, 맞으면서 그거 하긴 하는데. 이 위로를 못 해주니까. 아, 엄마 입장에서. 보니까. 아, 너무 세게 그렇게 하지 마. 맞아. 상황이 그렇지. 단체로 있으면 이게. 왠지 이 모습 보니까 우리 민서 군대 갈 때 생각나네요. 저도 딱 해야 됐을 때, 아, 얘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6개월 안 돼서 떠났잖아요. 철심 제거한 지. 그래서 잘 다치지 않고 잘 있을까? 막 이런 안 좋은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그래도 엄마가 편지 메모를 하나하나 다 쓰셨잖아요. 위로의 말씀을. 그러니까.
아참 화철이가 그 아빠한테만 편지를 적어놓으면은 그러니까 잘 봐봐 내 거 아니야? 아 진짜? 그러니까 아, 엄마한테 쓰고 갈 것 같은데? 야 얘 또 이런 게 있네. 아, 글씨 좀 읽을 수 있게 좀 썼으면 좋겠다. 뭐야? 야이씨 엄마 귀찮게 하지 마요. 엄마 방 출입 금지. 야 이게 왜 엄마 방이야 아빠 방이지. 아. 몇 글자 없나? 그러니까 아주 끝까지 당부를 하고 갔네요. 성원 씨 웬일로 앞치마까지 하셨어요. 응? 어? 누가 오셨었다? 아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야. 예 형님. 형님. 아이고. 아이고. 형님 SOS. 아 진짜 오글오글해요 형님. 잘 지내셨죠? 아 잘 지내. 아 스트레스. 아 목소리 들으니까. 예언곡 슬프니. 아 두 분이 친하시구나. 야, 이 트로픽 봐. 아, 이거.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형님. 별거 아닌데, 저 불 지켜드릴게요. 아, 아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다 보이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럼 요, 저 중간에 있는 게 금입니다. 금. 순금. 어, 이거 진짜 금이야? 예, 형님. 예. 나중에 하나 없어지면 나도 참 말이야. 하초피가 떠나면서, 아, 오늘 분위기가 정말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화철이가 없는 빈자리를 좀 채워야 되지 않겠나. 아내를 위한 노력을 아,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하시네요. 아니 감사하기는 뭐. 아, 궁금했는데. 그리고 먼저 번에 전화를 해서 쫄딱 망했잖아. 아, 전화로 아이가 안 되겠네. 그래. 아, 끊어주다가 물을 부어야 돼. 야, 이거 더덕이 됐어. 미치겠네,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너무 싱거워. 그래서 이제 형님 저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요리할 게 그 멘보샤랑 그다음에 고추 아, 고추 잡채 고추 잡채 좋다 좋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화철이가 지금 이제 전지훈련 가갖고 솔직히 제가 화철한테 화련말을 뺏겼어. 아. 그러니까 남편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이런 분위기들 저희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드는 게 이번 제 미션. 요거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요리로 지금 정윤 씨의 마음을 움직여보자. 제대로 만들어갖고 화려엄마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같은 그런 느낌 받을 수 있게. 와, 형님 되게 막중한 인물 지금 갖고 계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가야겠다 이러시는 거 아니야? 일단은 형님 우선 벗으시고. 벗으셨어. 근데 칼질을 해봤어? 예? 칼질 한번 해볼까? 아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되게 위험한 거야 이게. 응? 이게 아 예. 예. 내가 방송에서도 조금 막 이래가지고 손 두 번 빈 적이 있거든. 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묻혀야 돼? 이제 이럴 때는 이런 키친타올 네네. 이렇게 조금 해서 네. 물을 아 도마가 움직이지 않게 키친타올 딱 해놓고 이렇게 받쳐놓고 아 네. 고정시키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아니 가만 칼 일단 칼을 네. 이렇게 잡잖아. 그러면 네. 이게 나중에 직업병이 생겨. 여기 이렇게 딱 잡고 여기 이렇게. 아. 안정감 있네요. 네.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손이 밀어지니까. 형님 칼 기가 막히게 드는데요. 제 손맛이 좀 들어가야 또 와이프가 좋아하죠, 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예 끝났어요. 진짜. 이게 끝난 거예요?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먼저 이거 중요하죠 형님. 이 얘를 기름에 볶을 건데 얘 때려 아 형님 이거 약간 매운 게 때려 넣는다. 근데 불이 중요해요. 항상 아빠는 저희 집에 오면 불 투정하셨어요. 불이 약하다. 아버님이 투정은 안 하셨어요. 네 불 약하다. 중식당에서 보던 그거 나오네요. 냄새가. 아 이거 이제 이때 이제 좀 돌려줘도 밖에. 아 이렇게. 아 이거 하고 싶었어요. 아. 어이. 아니, 이게 여기 가서 겁먹어가지고 예. 음식을 쫓아가니까 얘가 안 들어. 아. 그냥 프라이팬을 마스터해야지. 그렇지. 고기 들어가고. 아.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섞어줘. 아. 이제 여기서 네. 굴소스 숟가락. 오. 굴소스. 맛있겠다 색깔 봐. 오케이. 넣고. 형님 아드님은 형수님이랑 사이가 좀 어때요? 지금은 이제 우리 와이프랑 사이가 되게 좋아서 뭐 의논할 때 이제 우리 와이프랑 의논하더라고. 아 저는 화철이가 완전히 엄마 완전 그냥 엄마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엄마하고 성훈 씨하고 그 사이가 일단 좋아져야지 또
세 사람이 만났을 때 또 좋아지. 일단은 내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와이프하고 먼저 잘 해야 되겠다. 맞아 맞아. 아 형님 요거 형님 저기 중식당에서 보던 아 멘보샤. 네 멘보샤랑 지금 똑같네요. 아니, 당연하지. 예. 네. 와 끝내주네 형님. 또 오늘. 저기에 또 저 신세계 맛의 소스가 있잖아요. 아~ 소스 맛 궁금해. 형님 오늘 정말로 이 음식이 그걸로 관계가 조금 더 회복이 된다면요. 제가 형님 만나서 크게 한 톡 쏘겠습니다. 어? 만약에 진짜? 그래도 개선 안 되면 네. 집사람하고 네. 우리 집사람하고 네. 같이 여행을 가는 게 어때? 괜찮네요 형님. 좋은 방법이다. 아, 내가 어떻게 하는 거를 딱 보면 네. 그대로 쫓아서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옆에서 인턴처럼 보고 있는 거죠. 네, 저렇게 마음이 열려야 저것도 가능한 거예요. 아, 당연하죠. 너무 좋은 분위기에 커플하고 같이 있으면서 계속 비교하면서 그걸로 부부싸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은 씨의 좋은 점이 저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있었어요? 감동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응?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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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반갑습니다. 왔어요, 여보? 응. 뭐야? 뭐야? 왜? 또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왜?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어. 아, 하지 마. 하철이 하던 거 좀 하지 마. 그래. 여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배달 음식 시키지 말라 그랬지. 이게 배달 음식이 뭐야? 오해할 만하지. 그렇지. 아, 성은 씨의 실력이 이렇게 저런 멤버죠. 그러니까, 이걸 집에서 했다고는 상상도 못한 비주얼이죠. 아. 오, 진짜. 세팅도 잘하셨네. 아. 소스도 만들고? 아, 다 만들었습니다. 정임 씨. 에? 정임 씨, 이거 제가 다 만들었어요. 정임? 다른 여자인가 여기? 아, 정임아, 이제 이름 좀 불러도 되겠니? 정임아 하니까. 네네. 죽을래? 아예 알겠습니다. 정임 씨. 어쨌든 저 맛을 보고 와인을 부를 건지 안 부를 건지 막 평가 한번 해주세요. 우리 정임 씨가 좋아하는 빵, 빵 종류에서 뭐가 좋을까 해서 멘보샤가 갑자기 생각난다. 어 이게 이렇게 갈 리가 없는데 이거 뭐 먹고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안심하고 있어. 자, 요거 소스 특제 소스 이거 만든 거거든요. 이거 시중에 안 파는 겁니다. 진짜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드셔보세요. 찍어서 꼭 찍어서. 아니 뭐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그럼요. 진짜. 네. 말도 안 돼. 아, 소리. 저 바사삭. 예. 여보. 시원한 와인 한 잔 드세요. 그렇지. 아, 대령해야죠. 맛있는 거군요. 네. 아, 해냈다, 성훈이. 해냈어. 완전 맛있어요. 어, 내가 슬플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마음을 쓰고 애를 써주는 게 정말로 제가 본 게 지금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어, 감사하죠. 그렇지. 음식이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 아.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분도 좋아지고.